안녕하세요, 김동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혼동어회를 하잖아. 이제 보면은 단어에는 비슷한 언어들이 있어.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좀 헷갈려. 헷갈리는데 어떻게 하면 혼동어회를 쉽게 외울 수 있는지 이제 그 방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듣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지. 난 니들만 보고 강의한다. 알겠지? 인창고등학교? 자, 들어갑니다. 봐봐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이제 가볼게. 일단은 이 프레스라는 영어 단어가 뜨잖아? 그럼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프레스. 프레스 뜨고, 그럼 프레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프레셔. 그 다음에 더 프레스. 그 다음에 아프레스, 서프레스, 리프레스,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 컴프레스, 임프레스, 로아. 자, 집중. 요렇게 나온단 말이야. 집중. 요렇게.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암기법 정할 때잘 들어. 이렇게 헷갈리는 단어가 나올 때는 언제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를 먼저 확실히 외워야 돼. 가령 이 단어의 느낌이 100% 와야 돼. 이 단어의 느낌이. 프레스란 영어 단어가 누르다. 누르다. 명사의 뜻은 압력. 이런 느낌이 100% 와야 돼. 따라해. 프레스. 세 번째. 시작. 프레스, 프레스, 프레스. 내말 이해할 수 있어요. 프레스라는 느낌이 아 누르다구나. 이거 100%이 정도는 많이 알고 있지, 그치? 프레스가 누르다라고, 그치? 이걸 100% 느낌이 와야 돼. 그리고 나서 그 느낌을 갖고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슷하고 혼동되는 언어가 올 때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 차이점이 뭔가를 잡는 거야. 차이점. 그 다음에 여기 가보자. pressure. 이렇게 나왔지, 그치? 그럼 영어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보통은 명사형이야. 뭐라고? 시작. 명사. 그러면 이제 봐라. 명사의 명사형은 가능하지 않겠지, 그치? 그러면은 동사의 명사형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야, 밥이란 말하고 진지란 말 중에서,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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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란 중에서 어떤 게좀더 어려운 단어지? 진지. 그치? 그럼 여기다. 철자가 늘어나면 이게 늘어날수록 이런 게 있어. 우리나라 말 표현으로 좀 어려운 거야. 그리고 그 단어가 좀더 의역적 개념이 강할 때가 많고. 내말 이해할 수 있어? 가령, 따라해봐. 질문하다. 신문하다. 어떤 게좀더 어려운 단어야? 시작. 신문하다. 잘 봐. 질문하다. 좀더 어려운 단어. 따라해봐. 추궁하다. 약간 차이점이 있지, 그치? 질문하다. 너쟤 죽였어? 아니, 추궁하다. 그러니까 추궁하다란 말 평소 씁니까? 남자친구가 나 자꾸 추궁해. 들어봅니까? 어디 갔냐고 자꾸 추궁하더라고. 잘안 써요. 그렇죠? 추궁하는 남자친구 매력 없다. 알겠지? 그냥 덮어주는 거. 어디 갔다 왔어? 저기 친구. 그래서? 다치진 않았지? 뭐이 정도. 이 정도. 거짓말하지 마. 내가 너 모르라? 이러면서 추궁하는 애들 있어. 매력 없습니다. 자, 들어옵니다. 자, 집중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아실 게 뭐냐면 이게 누르다고 이게 압력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얘는 정확한 뜻은 이거의 의역적 개념이야. 이건 뭐냐면 압박. 집중해봐. 압력과 압박의 차이점 뭘까? 압력은 되게 직접적인 거지. 물리적인 것들이야. 근데 압박이란 영어 단어는 상당히 뭐야? 인문사회적 용어지. 집중. 경찰관이 나에게 압박을 가해와. 그러니까 압박이라는 느낌은 그런 거야. 인문사회적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동사가 이게 또 동사형도 된다? 따라해봐. 압박을 가하다. 뭐라 한다? 시작. 압박을 가하다. 그럼 얘들아 알아? 누르다란 말은 되게 직접적인 표현이잖아. 그렇지? 누르다. 근데 얘는 의역적 개념이 돼서 뭐가 돼? 시작. 압박을 가했어.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느낌 살려줘야 돼. 얘가 영어로 뭐 시작? 누르다. 얘는 뭐 시작? 압력. 얘 영어로 뭐 시작? 압박. 동사했던 말. 압박을 가하다. 집중. 그럼 반복되는 말이 있지? 어떤 말이니? 압이라는 영어 단어야. 아, 그 프레스의 뜻은 압이라는 느낌을 살려주는 거야. 압. 내말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제 아셔야 될게 뭐냐. 난 제정신이다. 이제 갑니다. 그랬더니, 갑니다. 요걸 놔두고 요걸 먼저 갈게, 이걸. 그럼 이제 보자. 이게 아프레스야. 이게 뭐냐면 따라해봐. 억압하다야. 따라해봐. 억압하다. 그럼 어디 들어가? 시작. 압. 그럼 철자가 여기 몇개 들어가 있니? 하나, 둘, 셋. 두 개. 철자가 두개 들어가 있지. 그치? 철자가 두개 들어가면 강조가 돼. 영화에서. 그치? 우리나라 말로 씨발. 뭐 이런 건 똑같은 거. 쌍시옷 두 개.
개새끼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철자가 두 개 되면 이제 강조야. 그럼 얘는 뭐야? 누르긴 누르는데 한 번 눌렀어? 두 번 눌렀어? 두 번. 그래서 억압하다는 느낌이야. 억압하다. 그런데 서프레스야. 얘도 철자 몇 개야? 두 개지, 그치? 얘는 진압하다에 가까워. 근데 사실 억압과 진압이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근데 굳이 나눈다면은 잘 봐. 요 SU는 sub을 얘기해, sub.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SU는 뭘 얘기한다, 시작. sub. 그 sub은 영어로 뭐니? 하나, 둘, 셋. 아래. 그럼 어디로 누르는 거야? 아래로 누르는 거야. 여러분, 정경할, 정경. 정경들이 대학생들. 또는 뭐 하대? 사측이 노조를 할 때. 왜 이렇게 데모하고 지랄이야, 이 새끼들아. 데모하지 말란 말이야. 이런 얘기. 이거 재밌네. 상당히 재밌네, 이거.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게 이게 뭐냐면, 이 진압하다. 아래로 누르는 거, 진압하다. 그런데 요건 뭐냐면, 잘 들어. 이건 약간 콩글리시인데, 이게 아프레스잖아. 요거를 콩글리시 약간 섞어. 이걸 아빠라고 생각해. 뭐라고? 시작. 아빠. 아빠가 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뭐 하니? 하나, 둘. 아빠가 진압한다. 손 들어봐. 우리 집에 아빠가 진압한다. 목록이 딱 그러고. 공부하라고 그랬지. 아빠가 돈 왜 버는 거야? 너 공부하라고 돈 버는 거야, 이 새끼야? 이러진 않지 않아요? 그죠? 아빠가. 아빠가 이러죠. 공부해라. 뭐가 돼? 하나. 여러분, 너희 나한테 연영과 준비를, 연영과 준비를 하고 싶다. 나한테 와. 알겠지? 자, 요거 영어로 뭐야? 하나, 둘, 셋. 억압하다. 요건 아빠는 억압하는 거고 정경은 아래로 보란다. 시작. 진압하다 강아지. 근데 사실 이게 섞어 쓴다고 지문에서 수능지문에서 크게 차이가 있진 않아. 옆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서프레스. 그 다음 리프레스에서 집중. 여기 철자 몇 개니? 두 개지. 근데 두 개를 쓰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뭘 썼어? 리. 리는 한 번이야? 두 번이야? 두 번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 억압 진압하다. 뭐라고 한다? 시작. 억압 진압하다.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는 거지. 리프레스. 다시 한번. 아프레스. 아빠가 누르는 걸 뭐라고 한다? 하나, 둘, 셋. 억압하다. 서프레스. 아래로 누르는 걸 뭐라고 그래? 진압하다. 이렇게.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여기 영어로 다시 한번. 아프레스. 아빠가 누르는 걸 뭐라고 한다? 시작. 억압. 아래로 누르는 거. 진압. 얘는 억압. 진압. 이렇게. 그러면 이제 봐봐.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하고 임프레스가 있는데 봐. 익스프레스라는 영어 단어는 표현하다야. 따라 표현하다. 표현하다. 그러면 EX가 아니야, 밖이야. 하나, 둘, 셋. 밖이야. 표현하는 거야. 근데 봐봐. 표현이 뭐야? 밖으로 자기 자신을 누르는 거야. 이렇게 누르라는 거.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어? 이렇게 눌러내는 거. 나 그런 사람이야. 모르면서. 알겠습니까? 미안하다, 정말. 자, 부끄럽네요.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눌러내는 거야. 나 이런,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노래도 있죠? 나 이런 사람. 자, 음악 넣어주세요. 들어갑니다. 시작. 이런 사람이야. 밖으로 이렇게 노래 나오고 있죠? 노래 넣어주셔야 됩니다. 진압하다. 진압이 아니라 뭐야? 시작. 표현하다. 자기 자신을 밖으로 누르는 거지. 그치? 표현이 밖으로 누르는 거잖아? 이게 표현하다. 그런데 봐봐. 표현하다인데 잘 봐. 보통 이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 이건 프레스는 다 좋은 뜻일까 나쁜 뜻일까 알아봐. 다 나쁜 뜻이었지. 이거 뭐야? 시작. 억압. 얘 뭐야? 진압. 억압, 진압. 얘 뭐야? 시작. 표현하다. 집중. 잘 들어. 하나 물어볼게. 잘 들어. 다혈질이 성격이 좋은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조용한 사람이 보통 성격이 좋은 사람? 생각을 해봐, 한번. 폭군들은 다혈질일까? 아니면 감정을 이렇게 누르는 사람들일까? 폭군들. 폭군, 폭군. 죽여버려!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쟤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아닌 건데, 쟤 뭐가. 어떻게 할까요? 죽여!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표현이란 말은 고어에서 다 부정적인 의미가 많아서. 표현이란 말 자체가.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표현이란 말 자체가. 그런데 봐봐. 나만 쳐다봐. 이건 이는 영어로 뭐야? 시작? 아니란 뜻이지. 그런데 봐봐. 그럼 얘의 얘가 반대말이야. 그러니까 표현은 약간 부정적인 뜻이면 얘는 좋은 쪽으로 자기 자신을 누르는 거야. 그럼 뭐라고 그래? 시작. 감동을 주다. 감동을 주다. 또는 인상을 주다라는 뜻이야. 감동을 주다. 좋은. 그럼 얘들 봐봐. 이거 전체의 바니어가 얘가 되는 거지. 거지. 다시 한번. 억압, 진압 이런 개념이라 내가 정말 프레스하는데 반대말로 내 마음에 있는 것. 여기가 다 부정적인 뜻인데 억압, 진압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뭐 하는 거야? 좋은 뜻으로 뭔가를 누르는 거야. 뭐라고 그랬지? 감동을 주다.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그럼 자, 집중, 눈을 다시 한번. 아프레스, 아빠가 누르는 걸 뭐라고 그래? 시작. 억압, 서프레스 뭐야? 진압, 리프레스, 억압, 진압. 얘는 뭐라고 했어? 시작. 표현하다. 얘는 영어로 뭐야? 시작. 감동을 주다. 그런데 이거는 감동을 주다란 말은 이거 전체의 반이어란 말이야. 집중. 우리 인이 반대, 너 파서블 있고 무슨 파서블 있어? 시작. 임파서블. 그럼 얘는 이제 반대의 개념이 강한 거지. 반대의 개념이. 그래서 영어로 뭐냐면 이게 감동을 주다라는 긍정적. 이게 긍정적 단어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긍정적 단어.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약간 콩글리시인데 이게 인상을 주다라는 뜻이 있어. 이게 임이니까 인상 살려줘. 그래서 뭐야? 시작. 인상을 주다. 이런 식으로. 약간 콩글리시로. 됐어? 그 다음에 컴프레스. 자, 여러분 어원 잠깐 들어가야 돼. CO는 단수야? 복수야? 하나, 둘, 셋. 복수. CO는 여러 개를 말하는 거야. 무슨 무슨 닷컴. 회사에는 한 명 있어? 여러 명 있어? 여러분. 나 종이 한 장만 찢어줘. 빨리 찢어! 폭군이 이런 거 알겠지? 어? 폭군은 봐봐. 어, 빨리 한번 치워줘. 두 장을 치워줘, 바보야. 자, 봐봐. 자,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어. 여러 군데서 누르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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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 군데서 눌렀단 말이야. 이렇게. 따라봐. 압축하다. 압축하다. 컴프레스 압축하다. 그럼 다 어떤 단어를 살려줘? 하나, 둘, 셋, 앞. 그럼 얘들아 다시 한번 들어갈게. 혼동 어휘를 외울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핵심적인 언어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이 있어야 돼. 어떤 개념? 명확한 개념. 한 번 더 반복해 볼게. 누르다, 압력. 얘 영어로 뭐 한다? 압력의 의역적 개념. 시작. 압박. 동사했던 뭐가 돼? 시작. 압박을 가하다. 아빠가 누르는 걸 뭐라 그래? 억압. 아래를 누르는 걸 뭐라 그래? 진압. 리프레스는 두 개야. 시작. 억압, 진압하다. 익스프레스는 뭐야? 시작. 표현하다. 그쵸? 억압하고 진압도 사실 표현하는 거잖아. 아, 공부하라고. 아, 표현이잖아, 표현. 근데 옛날에 부정적 표현으로 쓰던. 얘는 영어로 뭐라 그래? 여러 군데 시작. 압축하다. 근데 얘는 뭐야? 좋은 뜻으로 누르는 거. 시작. 감동을 주다. 내 말이 또는 뭐야? 시작. 인상을 주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집중 들어갑니다. 그럼 선생님, 자, 선생님 봐봐. 이제 요거 안 했어. 이건 뭐냐면, 더가 들어가면요. 바로 그것이야.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 최고의 압력단체를 말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언론. The press. 그래서 press center라고 하잖아. press center. 뜻이 뭐지? 언론. 그래서 다시 한번 최고의 압력단체. 바로 그것. 압력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언론. 그래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언권이 힘이 제일 세죠. 언권, 검권, 전권 중에서 제일 쓴 게 언권이라고 하잖아. 언권은 정권을 바꿀 수 있고 검권을 뭐라 그래? 검사의 검권을 뭐 할 수 있죠? 막을 수 있죠. 여론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권이 제일 센 거야. 언권.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for. 이 for라는 영어 단어 이제 for가 들어가면 어떤 게 있냐면 refer. 그 다음에 infer. 그 다음에 prefer. defer. 그 다음에 이런 영어 단어가 있어. 화 시리즈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또 가는 거야. 핵심적인 단어를 먼저 배워야 돼. 어떤 거냐면 이 for란 영어 단어는 말하다의 뜻이 있어. 말하다. 근데 refer란 영어 단어가 이제 말하다가 돼.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for 세 번째 시작. for. for가 뭐야? 시작. 말하다.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걸 먼저 핵심적으로 말하다라고 먼저 외워야 돼. 아, 말하다. 됐어? 말하다. 시작. 말하다. 뜻은 없고 어원의 개념이야. 내 말 이해할 수 있지? 그러면 봐봐. 말을 한 번 한 거야? 두 번 한 거야? 두 번. 자, 집중. 옛날에는 말을 누가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봐. 야. 노예들이 말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은 지배계급이 말할 수 있었을까? 노비들이 말하면 될까 안 될까? 말하면 안 되죠, 노비들은. 영화 속에 보면 노비끼리 막 얘기하나? 왕만 얘기하죠. 일로와! 일로와! 자꾸만 왜 오라고 하는 거야? 이러지 않죠, 노비들이. 그러니까 이게 말하다의 개념이 강해야 돼. 근데 그럼 지식 있는 사람이란 거야. 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뭐야? 시작. 지식인. 권력자 뭐 이런 사람들이지. 근데 봐 이제
말을 한 번에서 두번 했어. 두 번. 그럼 말을 좀 고급스럽게 말하는 거야. 말을 한자로 하면 뭐라죠? 언. 따라서 언급하다. 아, 고급스럽죠? 언급하다. 말하다, 언급하다. 집중 하나 보세요. 친구들끼리 혹시 언급한단 말 쓴다. 우리 엄마가 비 온 날은 이러라고 언급하셨다? 집이 좀 이렇게 품격이 있다. 손 들어봐. 품격 있는 집이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무명한 백성 그냥 말하다. Say, tell 이렇게. 근데 refer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한다? 시작. 언급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언급하다.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언급이란 말 자체가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이죠. 그렇죠? 언급하다. 자, 말하다의 한자. 야, 말언자 알고 있어. 언. 알고 있지, 그치? 한자 써달라고 하지 마. 시작. 언급하다. 그랬더니 인퍼야. 집중. 이는 뭐야? 시작. 아니야. 자, 아내 걸 말하는 거야. 내가 네 속에 있는 걸 말해볼게.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야, 내가 네 속에 있는 걸 말해볼까? 넌 사실 공부하기 싫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따라해봐. 추론하다. 인퍼. 추론하다. 내가 너를 모를 줄 알아? 내가 네 마음에 모르고. 추론하다.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추론하다. 내 말 이해할 수 있겠니? 집중. 애가 이걸 뭐야? 추론하다라고 해. 추론. 아내 걸 말하는 걸 뭐라고 그래? 추론하다. 아내 걸 말하는 걸 뭐라고 한다? 추론하다. 그러니까 추론하다 말 평소 쓴다. 친구들끼리. 자, 우리 이런 상황 한번 추론해볼까? 이렇게 얘기한다. 보통 야, 그게 모름이 하는 것 같아. 어? 그 새끼 나 좋아하는 거 맞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보통 뭐 한번 걔가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거 한번 추론해볼까? 걔가 나한테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엔 우유를 줬다.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뭐 하는 거야? 추론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제부터 추론하다 말이죠. 인포. 자, 아직 안 끝났어. 근데 이건 봐봐. 풀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풀이는 뭐야? 시작. 앞 또는 뭐가 돼? 전 이런 거지. 그러면 이거는 먼저 말하는 거야. 앞서서 말하는 거. 집중. 야, 너 무슨 과일 먹고 싶어? 그랬어. 그럼 내가 봐. 제일 먼저 말했어. 뭐? 사과! 그 다음에 배? 그러면 어떤 걸 더 먹고 싶은 거야? 사과지. 먼저 말하는 게 더 먹고 싶은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 더 좋아하다인데 고급스러운 표현 써. 더 좋아하다 하지 말고 시작. 선호하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적 표현인 거야. 선호하다. 그렇죠? 프리퍼를 더 좋아하다라고 외워도 돼. 알겠지? 근데 선호하다. 왜? 고급스러운 사람들이 쓰는 말이야. 파는.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고급스러운 사람들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게 파이에서 영향을 받은 거거든. 파이. 파이는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을까? 프랑스어. 소소소바 프랑스어.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언어거든. 그래서 알고 있죠? 지식인들의 언어는 뭐였어? 시작. 불어. 그 다음에 독어. 그 다음에 라틴어. 알겠습니다. 영어는 뭐야?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됐지만 하츠미스는 어렸죠.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자, 집중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반복. 그대로 반복이야. 다시 한번 두 번이나 말하는 걸 뭐라 그래? 원래 그때 그대로 시작. 언급하다. 그치? 아내 걸 말하는. 내가 네 아내 걸 말해볼까? 뜻이 뭐야? 시작. 추론하다. 먼저 말하는 걸 뭐라 그래? 시작. 선호하다. 집중.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말을 기억이 안 나요. 이유가 뭘까? 평소에 안 쓰니까. 우리가 서로 추론하다는 말 씁니까? 안 쓰죠. 선호하다는 말 써요? 안 쓰죠. 너는 고등학교 때 어떤 학교 남자애들 선호해? 나 인천고등학교.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선호하다.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선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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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 말 잘 안 쓰기 때문에 더 좋아하다는 말 쓰게. 한국말을 좀 외치셔야 돼요. 언급하다, 추론하다, 선호하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differ라는 영어 단어 있어요. differ라는 영어 단어는 잘 봐. 어원으로 가면은 이게 말하다인데 이게 D가 나세 개념이 있죠. 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말하지 않는다. 집중. 나만 쳐다봐. 어원에서 이런 게 있어. D2의 어원은 not, bad. 그 다음에 반대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말하지 않는 거야. 말하지 않는 거. 말하지 않는 거. 그럼 봐봐. 범죄를 지었어. 너 쟤 죽였어? 안 죽였어? 이 새끼 말하란 말이야! 변호사를 불러주시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죽였다는 것도 아니고 안 죽였다는 것도 아니야. 그걸 differ라고 그래. 이거 뭐라고 하냐? 연기하다. 연기하다. 자, 생각을 해봐. 자, 더 확 와닿는 말로 해줄게. 들어갑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우리 언제 결혼할 거야? 언제 결혼할 거냐고? 이렇게 했어. 여자 나이 42이야. 남자애가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모님께서 아니
우리 좋아하잖아. 남자 헤어지겠다는 건 아니야. 그치? 그렇다고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니야. 지금 이 상황을 뭐야? 시작. 연기하고 싶은 거죠. 이때 남자 나이 27이야. 남자 나이 27이야. 알겠지?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셔야 될게 뭐냐면, 시작. 연기하다. 그런데 연기하다라는 영어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 쉬운 단어로 딜레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딜레이. 그래서 얘네들은 같이 묶어주는 게 좋아. 그래서 이해는 이렇게 했대. 발음으로 묶어줘서 외우는 방법도 있어. Delay, defer, delay, defer, delay. 왜? Delay란 단어가 쉬운 단어니까. Delay, de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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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ay, defer. 하나, 둘, 셋, 넷. Delay, defer, delay, defer, delay, defer. 이런 식으로. 내말 이해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예를 영어로 시작. 언급하다, 추론하다, 선호하다, 뭐야? 시작. 연기하다. 그런데 differ란 영어 단어가 affer란 영어 단어 그게 쉬운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얘는 영어로 뭐야? 시작. 다르다. 왜냐면 나오긴 배경 이게 말하다 그랬지. TI가 영어로 뭐야? 하나, 둘, 셋. 분리. 말을 달리하는 거야. 그럼 다르다지. 그래서 뭐 하니? 말을 막 달리하면 디볼스하지. 디볼스가 영어로 뭐야? 이혼하다. 말을 달리하면 이혼하는 거야. 이혼하는 거지. 디볼스. 이 디볼스에서 볼스가 보이스에서 나왔어. 보이스가 말하다지. TI가 뭐야? 분리. 서로 말을 달리하면 이혼까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퍼라는 영어라도 내가 철자 두 개는 뭐라고 그랬지? 하나, 둘, 셋. 강조. 이건 뭐야? 시작. 제안하다. 말을 하는 건 제안하는 거지. 제안하다. 야, 제안 뭘로 할까? 말로 하겠지, 그치? 제안하다. 말로 하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요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럼 얘들아 봐봐. 제일 중요한 게 far라는 영어 단어가 뭐야? 시작. 말하다를 먼저 오래 쓰게 있어야 돼. 다시 한번. 두번 말하는 걸 말자 고급스럽게. 시작. 언급하다. 언급하다. 아내 걸 말하는 걸 뭐라고 한다? 하나, 둘, 셋. 추론하다. 말을 먼저 하는 걸 뭐라? 나 이거 먹을래. 뭐라 해야 돼? 시작. 선호하다. 그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뭐라고 그래? 하나, 둘, 셋. 연기하다. 연기하다. 또는 지연시키다. 이렇게 하는 거죠. 됐어? 자, 들어갑니다. 트랙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얘가 이제 뭐냐면, 끌다야, 끌다. 끌다. 자,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는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attract. 서브트랙트. 컨트랙트. 됐어? 그 다음에 어트랙트, 컨트랙트, 익스트랙트. 자, 이렇게.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되거든? 됐어, 안 됐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더 추가시킬 수 있지만 일단 이거 한번 잡아주면 트랙이 영어로 뭐야? 하나, 둘, 셋. 끌다. 이게 먼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아, 선생님 왜 끌다죠? 그럼 그것도 이제 물어보는 애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봐봐. 자, 봐봐. 이게 이렇게 참 재밌는 건데 영어에서 TRA가 들어가잖아. TRA. TRA가 들어가면 뭐라고 하지? 트러블이라고 그래. 트러블. TRA는 트러블이야. 트러블. TRA는 뭐라고 한다? 시작. 트러블. TROUBLE. 트러블. 트러블이 영어로 뭐야? 시작. 문제점. 문제점. 트러블이라고 그래. 자, 나만 쳐다봐. 자, 그냥 가볍게 해줄게. 나만 쳐다봐. 얘가 뭐냐면 문제점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뭐라고 해? 배신자. 배신자. 문제점을 일으킨 사람 배신자. 내말 이해할 수 있어? 그치. 어렵지 않습니다. 나만 찾아봐. 따라 비추레이. 아이가 뭐로 바뀌었어? Y로 바뀌면서 이게 문제점이 다 이런 거야. 비동사 다. 뭐야? 시작. 배신하다. 배신하다. 이게 문제점이다. 배신하다. 그러니까는 중요한 건 요걸 외우는 것보다 내가 TRA가 뭐라고 한다. 시작. 트러블. 그럼 얘들아 봐봐. 하나 물어볼게. 그래서 이제 사운드 변형이 이제 O, U가 A로 바뀐 건데 내가 그래서 나한테 속는 애들 알지? A, E, O, U, Y는 같은 모음이란 말이야. 얘네는 계속 변형이 된다고. 같은 철자라고. A, E, O, U. 합성어가 되면서 A가 E가 되기도 하고 요두 개가 O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이게 왜 끌다냐? 이걸 먼저 뭐가 있어야 돼.
너한테 묻겠어. 착한 남자가 끌려, 나쁜 남자가 끌려? 내 수업의 의도를 몰라! 자, 들어갑니다. 자, 착한 남자가 끌려, 나쁜 남자가 끌려? 나쁜 남자가 끌려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끌려요. 우리가 act란 영어 단어가 작용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따라해봐, 작용하다. act 작용하다 알아, 몰라? 알고 있지, act. 그 interact가 뭐야? 상호 작용하다. 이런 말 쓰잖아. interact, 상호 작용하다. 그러니까 난 나쁜 게 끌리는 거야. 나쁜 거의 어떤 작용, 끌리는 거지. 야, 불량식품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 안 먹어? 먹어. 저런 여자는 만나면 안 돼.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어.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니들도 똑같아. 어, 저런 남자 바람둥이 만나보고는 싶어. 내 말 이해할 수 있지, 그치? 피디님, 솔직히 말합시다. 피디님, 솔직히 말하셔야 돼요. 거짓말하면 인생에 성공 못합니다. 알겠죠? 섹시하십니다. 약간 노출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예쁘네. 만나고 싶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쁜 게 끌려요. 그래서 이제 끌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 이게 철학적인 표현이죠. 나쁜 게 끌리는 거야. 선보다 악에 끌리는 거죠. 선보다 악에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끌다라는 영어 단어가 있고요. 집중. 철자 두 개는 뭐라고 하지? 하나, 둘, 셋. 강조. 이제 됐어. 한 번 끌었어, 두 번 끌었어, 두 번 끌었어. 그래서 뭐냐면 끌자라는 느낌을 강조해. 끌어당기다. 끌어당기다. 끌다라는 느낌보다 강해야 돼. 싫어? 끌어당기다.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그랬더니 봐봐. 선생님이 철자가 길면 길어 의역적 개념이라고 그랬지. 야, 저 남자애가 나를 끌어당겼어. 뜻이 뭐야? 시작. 매료시키다. 또는 유혹하다라는 뜻입니다. 매료시키다, 유혹하다. 아... 됐습니까? 자, 집중. 혹시 이런 느낌 아십니까? 자, 상황 설정을 잘해야 돼. 자, 집중. 어떤 여자가 지나갑니다. 그럼 저도 남자도 지나가죠. 이렇게 지나갑니다. 한번 봐요. 일단 한번 봅니다. 그리고 나서 열 발자국 지나간 다음에 한번 더 보죠. 뒤돕니다. 그럼 날 두 번이나. 날 끌어당기고 유혹하고 매료시킨 거죠. 근데 가장 감동적인 순간 알고 있죠? 그 여자도 뒤를 돌아볼 때가 있어요. 너 지금 나 무시하냐?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딱 뒤돌아보고 웃지 않죠? 어? 이렇게 웃지 않고? 바로 또 고개를 돌려요. 그죠? 아,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 이제 멋진 남녀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뒤돌아봤을 때 과감하게 하면 돼요. 너! 이런 식으로 와요. 그럼 아마 그래도 아마 좋아할 거. 뭐 이런 식으로.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끌어 당기다, 유혹하다, 매료시키다. 이해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시작. 끌어 당기다, 유혹하다, 매료시키다. 그 다음에 subtract 들어갑니다. sub이 영어로 뭐니? 하나, 둘, 셋. 아래. 자, 집중. 아래로 끌어당기는 거야. 집중. Subtract, subtract, subtract. 이걸 뭐냐면 빼다라고 해요. 느낌 살려주셔야 돼. 이건 느낌을 살려. Subtract, subtract, subtract. 하나, 둘, 셋, 넷. Subtract, subtract, subtract. 뜻이 뭐야? 시작. 빼다. 방향성. 그 다음에 자, 내가 세우는 단수라고 해서 복수라고 했어. 하나, 둘, 셋. 복수. 복수라고 그랬어. 그럼 얘는 뭐냐면 서로 뭐야?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 집중. 일로 와. 너 일로 와.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 너 일로 와. 이렇게. 이렇게. 이걸 직역으로 하면 수축시키다야. 이렇게 수축시킨 거야. 근데 이제 의역적 개념을 하면, 야,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계약하다. 계약. 서로 이렇게 끌어당겨주는 거. 계약하다.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자, 직역적 개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이거 뭐야? 시작. 수축시키다.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뜻이 뭐야? 시작. 계약하다. 그래서 이제 subtract라는 영어, 아, contract라는 영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 하나, 둘, 셋, 수축시키다. 또는 뭐라고 그래? 하나, 둘, 셋, 계약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됐어? 그 다음에 extract. 자, ex는 아니야, 밖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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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는 어디에 쓰이느냐? 과학에서 많이 쓰여요. 과학. 과학에서. 자, 봐봐. 이만큼 있어. 자. 나만 쳐다봐. 자,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어. 어? 이만큼 있어. 얘만 하나 빨간색이지. 야, 이만큼. 야, 얘 이쪽으로 빼. 밖으로 끌어당기다. 따라해봐. 추출하다. 과학에서 다시 한번. 얘만 무슨 색깔이야? 시작. 파란색이야. 얘만 밖으로. 얘를 밖으로 끌어당기다. 뭐가 돼? 시작. 추출하다. 과학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녹다, 석다 이런 것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추출.
추출하다라는 표현. 따라해봐. 추출. 추출하다. extract. 추출하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오늘의 좀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요 단어인데, 집중 잘 들어. 비스가 들어가면 일단 무슨 언어냐? 시작. 반대. 이건 반대야. 반대. 그것에 역시 직역과 의역이 있습니다. 잘 들어. 직역은 뭐냐면, 자, 나만 쳐다봐. 직역은 흐트리다예요. 왜? 끌다의 반대말이니까 봐봐. 끌다의 반대말이야. 끌다의 반대말이야. 끈 게 아니라 이런 걸 흐트리다라고 해.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 시작. 흐트리다. 직역은 뭐라고 한다? 시작. 흐트리다 이거야. 근데 의역은 뭐냐면 잘 들어. 잘 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내 정신을 흐트려. 정신 산만하게 하다. 그 잘 들어. 아직 안 끝났어. 근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힘들어. 어? 여자친구랑 헤어져 너무 힘든데 갑자기 친구가 야, 술 한잔 마시자. 기분 풀어. 어, 이렇게. 그럼 뭐냐? 이걸 뭐냐? 내 기분 안 좋은 상태를 흐트리는 걸 뭐냐면 기분 전환쾌하다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쾌하다는 되게 많이, 특히 명사요. distraction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 전환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집중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끌다의 반대말은 뭐라 하시다? 흐트리다. 모션을 기억해요. 흐트리다. 그래서 의역적 개념은 뭐냐면 긍정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긍정적으로는 시작. 기분 전환케 하다.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는 뭐라 그래? 시작. 정신 산만하게 하다. 자, 한국말 세 번째. 정신 산만하게 하다. 시작. 정신 산만하게 하다. 정신 산만하게 하다. 정신 산만하게 하다. 기분 전환케 하다. 시작. 기분 전환케 하다. 기분 전환케 하다. 기분 전환케 하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잘 봐.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프레스 가용으로 뭐 시작? 압력. 그 다음에 프레셔라면 뭐라고 그래? 하나, 둘, 셋. 압박. 동사했던 뭐 시작? 압박을 가하다. 또는 압박하다도 돼. 알겠지? 시작. 압박하다. 알겠지? 압박하다. 옆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압력단체를 뭐라고 한대서? 시작. 언론. 그치? 아빠가 누르는 걸 뭐라고 그래? 시작. 억압하다. 아래로 누르는 걸 뭐라고 그래? 시작. 진압하다. 리프레스는 뭐라고 그래? 억압? 진압하다. 익스프레스는 뭐야? 밖으로 누르는 거. 나 이런 사람이야. 시작. 노래 넣어주세요. 시작. 표현하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뭐야? 시작. 감동을 주다. 그 다음에 컴프레스 여러분들이 누르는 걸 뭐라고 그래? 시작. 압축하다. 예, 압축하다. 옆으로 갑니다. 자, 파란 영어 단어는 뭐 지식인들 고급스러운 표현이라고 해서 리퍼가 영어로 뭐 시작 언급하다 아내 걸 말하는 거 추론하다 먼저 말하는 거 선호하다 말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하는 시작 연기하다 연기하다 옆으로 갑니다 트랙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야 시작 끌다 그 다음에 어트랙트는 한번 끌어 두번 끌어 두번 시작 끌어 당기다 제가 내 신원을 끌어 당겨서 뭐 시작 매료시키다 또 뭐가 되자 유혹하다 섭트랙 뜻이 뭐가 되시작 빼다 그 다음 칸트랙 너 일로 와. 직역은 뭐라고 해서 시작? 수축시키다. 의역은 뭐라고 해서 시작? 계약하다.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나만 찾아봐. distract라는 영어단어 생각해. 끌다의 반대말인가 뭐라고 해서 시작? 흐트리다. 흐트리다. 알겠어? 흐트리다. 근데 긍정적 개념은 뭐야? 긍정적 개념. 시작. 기분 전환케 하다. 부정적 개념은 뭐야? 시작. 정신 산만케 하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밖으로 extract 뜻이 뭐가 돼? 시작. 추출하다. 눈을 훑어보시고요. 했습니까? 그러니까 단어를 외울 때 이런 혼동어에는 약간 몰아서 외울 필요가 있어요. 내 말 이해할 수 있는데 몰아서 외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걸 먼저 잡으셔야 돼요. 핵심적인 걸. 파 프랑스어에서 파. 내 말 이해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편집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알겠지? 자, 집중. 자, 그랬더니 자, 요거는 자, 들어갑니다. 컨테인이라는 영어 단어였어요. 컨테인. 컨테인이라는 영어 단어는 일단 인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 인은 영어로 뭐니? 시작. 안이라는 뜻이지. 그치? 근데 자, 요 영어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약간 의역이 될 거야. 뜻이 뭐냐면 내 안에 너 있다. 들어봤니? 내 안에 너 있다. 따라해봐. 소유. 아, 소유라는 가수 있지 않나? 그쵸. 소유. 됐습니까? 테인. 안.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잘 봐. 갑니다. 너희 몇 개 알고 있나 확인해봐. contain.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intain. retain. detain.
obtain, attain, gain. 됐어요? 자, 10 시리즈 가볼까요? 그랬더니, 봐봐. 10 시리즈야. 요 10이란 영어 단어 통해서 이게 소유야. 근데 CO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 여러 개를 다 소유하고 있어, 이렇게. 여러 개를 다 소유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 컨테이너 박스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컨테이너 하면 이렇게 박스,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따라해봐. 따라해봐. 담고 있다. 담고 있다. 담고 있다. 또는 뭐야? 시작. 포함하다라는 뜻이야. 내가 이런 컨테이너 박스. 컨테인. 컨테인. 자, 나만 찾아봐. 이럴 때는 약간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에 담고 있다. 컨테이너 박스에 포함하다. 그래서 한국말로 컨테이너 박스라고 해서 시작.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박스에 담고 있다. 컨테이너 박스에 포함하다. 하나, 둘, 셋, 넷. 컨테이너 박스에 담고 있다. 컨테이너 박스에 포함하다. 이렇게. 컨테이너 어려운 단어 아니니까. 그 다음 들어갑니다. 메인테인. 집중. 자, 어떤 조직에 내가 메인을 소유했어. 뭐라고? 메인이야. 그럼 대통령이 된 거야. 자, 어느 조직에 내가 메인을 소유했단 말이야. 메인을 소유했어. 자, 어느 조직에, 뭐, 짱. 손준 대표님이 뭐, 회장. 하여튼 짱이 됐어, 짱. 메인은 짱이야. 내가 짱을 소유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제 회장이 짱이 된 거야. 그럼 내가 이거 누구 주고 싶어? 아니면 유지하고 싶어? 유지하다. 그럼 메인테인이 영어로 뭐야? 자, 이 상태를 뭐 하고 싶은 거야? 시작. 유지하고 싶은 거야. 유지하다. 이 상태를. 당연한 거죠, 그쵸? 유지하다. 메인테인. 됐습니까? 아직 안 끝났어. 근데 리테인이야, 리테인. 리는 한 번이야, 두 번이야. 시작. 두 번. 강조야. 내말 이해할 수 있어? 잘 들어. 잘 들어. 유자 살려줄까? 따라해봐. 보유하다. 얘는 보유하다. 보유하다. 됐습니까? 자, 유지하다, 보유하다. 거의 비슷한 언어지, 그치? 근데 리가 들어가서 약간 강조적 표현. 이렇게 생각해. 메인테인, 유지하다, 유지하는데 뭔가 강조. 시작. 보유하다. 이런 식으로. 보유하다. 리테인, 보유하다. 언어적 표현, 보유하다. 그 다음에 D가 들어가서 D. D는 나쁜 뜻이야, 좋은 뜻이야? 나쁜 뜻. 잘 들어. 이거는 나쁘게 담고 소유하는 거야. 봐봐. 나쁘게 소유하는 거. 뭐냐면 이런 거야. 봐봐. 소유야, 나쁘게. 어딜 가, 임마. 가지 마. 아,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랬지. 이놈이 어디서. 따라해봐. 이걸 디테일이라고. 따라 억류하다. 이해할 수 있어? 다시 한번. 나쁘게 티 나는 걸 뭐라 그래? 시작. 억류하다. 억류. 내가 널 담고 있지만 나쁘게 담고 있는 걸 억류하다. 따라 억류하다. 세 번째. 시작. 억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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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억류하다는 말 많이 안 쓰죠. 그쵸? 그러니까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억류하다. 시작. 억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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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얘가 영어로 뭐야? 하나, 둘, 셋. 유지하다. 얘는 영어로 뭐야? 하나, 둘, 셋. 보유하다. 얘는 뭐라고 한다? 시작. 억류하다. 그럼 얘들아 봐. 뮤지. 뭘 살렸어? 유. 억류나 억류나 같은 거지, 그치? 억류. 다시 한번 영어로 시작. 유지하다, 보유하다, 억류하다. 나쁘게 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자 집중. obtain, attain, gain은 여기서 한 단어 알고 있죠? 무슨 단어 알고 있어? 시작. gain.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잘 보라. 요거는 gain을 안다는 전제하에 이걸 리듬을 타. 같은 단어 다 얻다. 시작. obtain, attain, gain, obtain, attain, gain, obtain, attain, gain. 하나, 둘, 셋, 넷. obtain, attain, gain, obtain, attain, gain, obtain, attain, gain. 하나, 둘, 셋, 넷. obtain, attain, gain, obtain, attain, gain, obtain, attain, gain. 하나, 둘, 셋, 넷. obtain, attain, gain, obtain, attain, gain, obtain, attain, gain. 천천히 시작. obtain, attain, gain. 뜻이 뭐가 돼? 그냥 시작. 얻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핵심적인 단어를 잡으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헷갈리는 어휘는 뭐해라? 시작. 핵심, 그 핵심을 잡고 어근이 되겠지? 거기에서 그 단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 그리고 나서 잡스러운 게 들어가면 이해가 된다고. 왜? 큰 흐름으로 갖고 가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소유니까 내가 뭘 살려줬어? 하나, 둘, 셋. you. 내말 이해할 수 있어? 프레스는 뭐야? 시작. up. 이런 거. fun은 영어로 뭐야? 시작. 말. 언자. 이렇게. 그래서 그런 단어를 갖고 빼는 게 가장 좋단 말이야. 내말 이해할 수 있어? 집중. 그럼 이제 하나 물어볼게. 프레스란 단어가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 내말 이해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파란 영어 단어가 처음 들어본 애도 있겠지만 지금 말했으니까 이제 쉽게 외웠고, 그치? 프랑스어 써서 봐.
그치? 그 다음에 테인이 영어로 뭐야? 아니라는 뜻에서 안에 고급스러운 말 뭐야? 시작. 소유. 트랙트가 영어로 뭐야? 하나, 둘, 셋. 끌다. 그러면 얘는 거의 다 중학교 언어야.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언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배울 수 있어? 당연히 고등학교 어휘로 배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봐봐. 그럼 공무원이라든가 좀 어려운 탭스의 고난도 어휘로 갈 때는 토플이라든가 얘가 기본이 되겠지. 이제 얘네가 기본이 되겠지. 그치? 여기서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빼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부터는.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아셔야 될게 뭐냐면, 고교 언어는요, 이 중학교 언어만 가지면 누구나 다 정복할 수 있어요. 고교 언어. 내말 이해할 수 있습니까? 됐지? 자, 차렷. 자,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메가스터디 김동경이었습니다. 차렷. 경연. 수고하셨습니다.